なぜ朝から、まあ、そうじゃないか、あのすっぴんで動画を撮るかというと、今日は新宿で撮影があってあと20分ぐらいで出ないといけないんですけど、あ、どうせメイクするんだったらそれ動画にして毎日メイクをちょっとお見せしようかなと思って、はい、撮影をしてます。今はスキンケアだけやって特に何もしてないんですけど、髪の毛をこんな感じで、こんな感じで髪の毛を固定しとけば、後でアイロンしなくても自然なくるくるウェーブになるんで、このままメイクを始めます。エスプアじゃないや、エクラズの日焼け止めを一応顔に塗って、日焼け止めの後はファンデーションを塗ります。前の動画もずっと手でやってたんですけど、変わりなく相変わらず手でやります。これ一番早い、シワはできるかもしれないけど一番早いので、前髪邪魔ですね。ナッス제일밝은색이랑세번째로밝은색이었나코스터즈색깔을이렇게섞어서반반1대1비율로섞어서아니다어두운색깔을조금더많이한3대1정도로섞어서잡티이렇게발라요저는여드름이나는피부는아니고잠을많이못자거나몸상태가안좋으면얼굴이전체적으로빨개져요혈관이확장되는그런느낌그래서여드름이나진않는데이렇게전체적으로얼굴이막시뻘개진다고해야되나상태가상그뭐냐몸상태가안좋으면컨실러도손으로하죠귀찮아가지고저는근데화장품을저는화장품을항상쓰던것만쓰다보니까몇년이지나도계속같은라인만쓰는데약간피부도좀예민한편이고하다보니까쉽게메이크업도구를잘못바꾸겠더라고요그리고옛날에는안그랬는데나이가되잖아요그러면은피부가한번뒤집어져서돌아오는데까지시간이되게오래걸려요그래가지고잘써야돼화장품립스틱을바르기전에립밤을아디올립밤에스쁘아립스틱모디스트이런색상이에요그다음에삐아의빅잼이라는섀도우를아니다뭔지이걸하면안되지섀도우부터하면안되고일단팩트를발라줄거예요여름에팩트안바르면땀나면다밀려서이거는필수입니다겨울에는안해도되는데여름에안하면은엉망진창돼얼굴이삐아의빅잼섀도우를눈두덩이에보이나반짝반짝한느낌애교살을강제로만드는거죠얘는제가2014년 5년부터쓴거예요벌써 5년가까이됐는데여기삼각존에도발라줍니다자이제처음으로도구가나왔어요색깔이세가지가있는데내얼굴을잡으려고여기를좀잡아줄래제일어두운부분으로아이라인을저는아이라인을굉장히연하게하기때문에섀도우로끝트만이렇게그려요굉장히연하게자연스럽게됐죠아닌가 자이제제일밝은색깔로눈밑에한번톡톡톡톡더두드려줄거예요얘는홀리커홀리커원더드로잉아이브로우제일밝은색상이에요이렇게살짝인상을준다음에그럼여기뭐가생겨그러면은여기를따라서그어줘요근데힘을빼고그어야지이거세게하면은바로주름생기니까아주살살아주살살자페이크애교살이이렇게생겼습니다일본드럭스토어에서산건데치퓨레뭐라고적혀있는거지아치퓨레
치프레의 아이라이너 펜슬 S를 使って ここら辺と三角ゾーンっていうかここを埋めます。 샘물 스마일 베이비 블러셔 2호 망고 피치. 얘도 네 통째 쓰고 있는 제 정템이에요. 지금 선풍기를 틀어놨더니 가루가 확 날리네. 그리고 아까 썼던 블러셔, 만능 블러셔, 얘를 한 번 더 쓸 건데 턱치기 이렇게 턱을 칩니다. 갸름해 보이려고. 요즘이라기보다는 일본 온 다음부터 꾸준히 살이 찌고 있지만, 아무튼 살이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비해서 4kg 가까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턱치기를 하지 않으면 얼굴이, 다들 이제 볼살이 좀 있으면 어려 보인다고 하는데 나는 반대야. 살이 찌면은 더 나이 들어 보여. 나 시세이도의 뷰러로 눈썹을 찝을 거야. 지금 친구 벌써 도착해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준비가 아직 덜 됐어. 살짝 눈을 이렇게 내리 깔고 손만 이렇게 위로 올리면 잘 되는 것 같아요. 눈썹을 찝었으면 마스카라 픽서로 고정을 시킬게요. 아, 그러고 보니까 나 오늘 오랜만에 한국어로 다 이야기를 하고 있네. 자막 만들기 힘들겠다. 여러분, 제가 왜 동영상에서 일본어를 계속 쓰는 줄 아세요? 한국어로 자막 만드는 게 훨씬 쉽거든. 말하는 거랑 글 쓰는 거랑은 달라가지고 시간이 더 오래 걸려서, 그래서 저는 자막 때문에 일부러 일본어로 이야기를 해요, 항상. 그 다음에 마스카라. 이니스프리 스키니 마스카라. 지금 눈 화장이 다 끝난 것 같네. 3CE의 립 틴트, 벨벳 립 틴트 다포딜. 약간 진한 코랄 느낌? 얘 잘 안 지워져서 좋아요. 손에서 잘 안 지워진다는 게 문제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눈썹만 그리면 돼요. 제 나이트 루틴에서 세수하는 메이크업 지우는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눈썹이 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앞머리가 있어서 좀 괜찮긴 한데, 그래도 안 그려도 바람 불면은 끝장이죠. 모나리자 되죠. 이런 안 좋은 것만 다 유지하네요. 나는 키 작은 거라. 엄마 키가 155거든요 근데 우리 언니는 165야. 그리고 병아죠. 다 눈썹도 그렸어요. 이제 끝인 것 같은데, 이제 끝난 것 같... 아, 평소에는 안 하는 거긴 한데 오늘은 촬영이 있으니까 코에 노명을 좀 넣어주고 완성! 자, 이렇게 메이크업을 완성했습니다. 엄청 간단하게. 오늘 몇 분 걸렸지? 25분 걸렸네요. 평소보단 좀 오래 걸렸네요. 메이크업도 이제 대충 끝났으니까 저는 촬영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